도루묵 통발 낚시를 갑니다. 도루묵 낚시는 처음입니다. 통발 하나로 잡을 수 있다기에 작년에 시즌을 놓쳐서 올해 급히 부랴부랴 생각나서 출조했습니다. 아무런 정보도 없이 고성으로 출발합니다. 아직 유튜브 검색도 안 해봤어요. 가면서 검색할 예정입니다. 오호항에서 많이 한다고 하네요. 오호항으로 가봅시다. 통발은 대형 통발을 씁니다. 10,000원인가 주고 샀네요. 그리고 양 끝부분을 묶어주시고 가운데까지 묶어주시면 세팅 끝. 포인트 가셔서 잘 모르시면 주민분이나 지금 막 통발 낚시 끝낸 분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. 1인 1통발입니다. 이건 기본 수칙이고 아니면 위법이라고 하네요. 자, 던져보죠. 올라오는 걸 보니 5분도 안 돼서 10에서 15마리, 많게는 20마리 정도 올라옵니다. 오래 넣어두면 수컷이 많이 몰려서 암컷을 잡기는 조금 힘들답니다. 그리고 무거워요. 무거우면 통발이 찢어질 확률도 있고요. 옆에 분은 찢어졌네요. 20분 정도 한 도루묵 양입니다. 어마어마하죠? 먹을 만큼만 잡아야 합니다. 그런데 저도 조금 많은 듯 싶었는데 하다보니 재밌어서 가다가 후배한테도 나눠주고 그리고 옆집에도 좀 나눠야 되겠네요. 줄 수 있는 분들은 좀 줘야 되겠어요. 저는 도루묵 탕보다는 구이가 맛나더라고요. 튀겨서 먹는 것도 뭐 그닥 별로였고. 튀김옷은 이럴 거면 왜 입힌 거야? 이상 도루묵 통발 낚시는 끝내도록 하고요.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